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 김서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얼굴에서 재물을 지키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위가 어디인지 얼굴에 나타나는 이목구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양쪽에 붙어 있는 귀는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으로서 우리가 인상학에서는 체천관이라고 합니다. 귀로 듣는 정보가 뇌까지 전달이 되고 뇌는 심장을 통하여 좋고 싫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붉어지는데 눈으로 봤을 때보다 귀를 들을 때 얼굴은 물론 귀까지 붉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우리가 후안무치, 파렴치한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부끄러울 치자는 기와 마음이 합친 것입니다. 인상학에서는 기는 재물과 수명, 인덕을 보는 곳인데 기가 크고 두텁고 단단하면서 눈썹 위에 붙어 있으면 장수할 수가 있고 기의 윤곽이 뚜렷하면 총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가 귓볼까지 아래로 늘어져 있으면 재물과 장수를 할 수 있는 얼굴입니다. 장수를 누리거나 오래 살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기가 실제로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상학에서는 기만 보고 재물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옛말에 기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는 속담처럼 성인 남녀의 기만 보고는 재물복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는 1세부터 14세의 유년기와 소년기의 운을 나타내는데요. 그 시기에 아이들의 기를 보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운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만 재물을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다른 부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얼굴도 좋고 능력도 좋아서 이른 나이에 성공해서 꽤 많은 재물을 모았다가도 35세 전후를 기점으로 가진 재산을 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코나 귀의 상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사람은 코나 귀의 윤곽이 뚜렷하지 못하고 두께도 단단하지 못하며 귀가 얇아서 나비의 날개가 나풀거리듯 팔랑팔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세수를 하는 노인들을 보면 유난히 귀를 열심히 닦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그저 닦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 뭐 이렇게 귀를 잡아당기고 뭐 두드린다든지 문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에 모여있는 경혈을 자극을 해서 정력을 증진시키거나 귀를 단단하게 해주는 전통 건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안을 하는 노인들은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귀 역시 붉고 단단합니다. 이런 어른들은 대부분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귀는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재물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의 색깔은 붉은 것이 좋은데요. 귀의 색이 얼굴 빛보다 희면 말년에도 재물이 좋고 자식이 이름을 날리고 본인도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얼굴색에 비해서 희다는 것으로 붉으면서 희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는 부처나 공자, 삼국지의 유비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귀가 크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들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귀를 가진 이가 있는데요. 바로 전공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입니다. 송혜 선생님은 크고도 귓불이 두터운 아름다운 귀를 가졌는데요. 귀가 크다는 것은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나이 구순이 되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정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큰 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귓볼이 크다는 것은 말년에 재물복도 함께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그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이 회당 송혜 선생님이 받는 출연료가 3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1200만 원이고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억대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송혜 선생님이 신랑감 1순위로 뽑힌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재밌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어도 돈을 벌어오니까 좋고, 둘째는 일주일에 최소 2-3일은 밖에 나가서 생활하니까 좋고, 마지막으로는 출장 갔다 오면서 전국의 특산품이란 특산품은 다 선물 받아오니까 어느 여자가 싫어할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요양병원이 아닌 전국을 유람하면서 돈까지 버는 송혜 선생님의 왕성한 활동력은 지금까지 언급한 큰 귀와 두터운 귓볼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송혜 선생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 노래자랑을 못 하셨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시는 걸 봤더니 얼굴 살이 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못 받으셔서 그런가 얼굴 살이 많이 빠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사다마 마오는 보기 드문 복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와 광대가 잘 어울리면서 큰 재물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은 물론 은퇴 후에도 방송과 광고 등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깃불이 좋으면 말년까지 재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사다마오는 꾸준하게 재물을 유지해 갈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보고 현재의 운을 판단할 때는 모양보다도 색이 우선으로 붉고 윤택한 색이면 모양에 상관없이 좋은 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귀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이 양쪽의 모양이 모두 같고 귀구멍의 크기와 위치가 똑같으면 어린 시절이 어려워도 중년 이후 자수성가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는 정면에서 볼 때 적당히 보이는 게 좋은데요. 날개가 달린 듯 너무 앞으로 쏠린 귀는 남의 말을 듣기는 하나 실천이 부족하고 뒤로 뒤집혀져서 귀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남의 우위에 서려는 욕망은 강해도 재물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는 앞면에서 잘 보이지 않아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정력, 체력 등과 같은 생명력을 주관하는 곳이므로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